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었던 신규 채용이 아예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20대 청년들은 많은 걸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사이에선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선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국내 20대 10명 중 4명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와 같다. 이러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서는 이도 있는가 하면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과거 소설책이 베스트셀러칸의 주류의 때를 지나 현재는 경제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능에서도 낯선 경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나가 이제 투자를 좀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 이렇게 좀 만져보라고. 약간 소액으로. 뭐를? 주식 투자. 수없이 변하는 파도의 흐름이 또 한 번 변하는 실정이다. MZ세대가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 사회적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이 주식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전 연령층에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주식 투자 비율은 증가했지만 특히 20대에서 15.3%포인트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MZ세대 1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49%가 주식을 시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주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현재 길을 걷다가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주식 투자 현황은 그들의 일상에서 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올인해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대학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주식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올라오면서 이전에 비해서 지출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100% 의지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자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가 주식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해서 시작한 케이스인데 사실 주식 투자한 지는 아직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 주식 그룹이라거나 아니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주로 얻습니다. 의견 공유나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얻고요. 또 이론적인 지식 같은 거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주로 얻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가족들 전부 주식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정보 취득을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로 그때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정보 취득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앱을 보거나 뭐 찾아보거나 하는 거는 조사를 안 할 때도 있어서 거의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돈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주식이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제 진로도 이쪽과 연관이 많아서 제 일상에는 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랑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주식을 다 하니까 서로 주식 얘기하면서 또 대화가 많이 는 것 같기도 해요. 가지고 계신 돈이 충분하다면 주식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와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만 있다면 시사 문제나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상식을 쌓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고정자산보다는 주식과 같은 유동자산도 계속 인기를 얻고 있고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은데 그래도 단기 투자 말고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주식이 경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빠서 공부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게 되면 그 주식에 신경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쓸까 봐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네, 주식을 시작할 의향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후에 뭔가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단기에 혹은 약간 부업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주식에 시간도 많이 쓸 것 같고 주변에서는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만약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지금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대학생 4명 중 3명은 주식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주식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이 번 친구도 있고 그냥 돈 못 벌어도 계속 넣는 친구도 있어요. 네, 저는 기사를 조금 자주 보는 편인데 기사에서도 주식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간 기사를 정말 많이 봤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그런 조회수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휴대폰만 봐도 주식 관련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거리는 가깝다고 느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큰 첫 번째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폭등이나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 등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미래와 현재는 과거 세대에 비해서 훨씬 암담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식과 관련한 내용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제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주식에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자기가 이제 노동을 해서 번 소득으로만큼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뭔가 개인의 뭐 행복까지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안 그래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조금 더 단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약간 미래를 위한 약간 대비책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식 투자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다양한 어플도 나오고 접근성도 되게 가까워졌고 좋아져가지고 한번 시작해볼까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어서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취업률과 올라가는 물가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일종으로 주식 투자라는 방법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에 뉴스뿐만 아니라 온갖 미디어 콘텐츠에서 전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더 많이 뛰어들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금전을 얻기 위한 수단 중에 어떤 노동에 비해서는 주식이 쉽다라고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짧은 시간, 휴대폰, 정보력이라는 준비물만 필요하면 주식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이 다른 재테크들보다도
수입이 오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 이슈 직접 실감해 보니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맞지. 우리는 그 이슈를 표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확실히 문제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사회적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와 같다. 당신은 파도에 올라서고 싶은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리고 싶은가?